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7학년도 7월 학평 나영 1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하는 계란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의 50이, 표준 면적은 8이, 정균 포일단은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양계장이 생산하는 계란 중에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됐어요? 이 계란의 무게가 60g 이상이고 68g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네요. 뭐예요? 지금 평균과 표준면의 정균포를 따를 때 결국 해당하는 무게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주어져 있는 무게에 대한 정균포를 작성하게 되면 선의 X, 얘는 무게고요. 그 무게의 변수가 지금 정균포를 따르고 있어요. 평균 얼마에? 52에. 표준면차 8을 따르고 있었죠. 그랬을 때그 중에서 하나를 꺼낸 거의 무게가 얼마? 60 이상, 68g 이하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률, 어떤 확률? 60g 이상이고, 그리고 얼마? 68g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당연히 주어져 있는 정균포를 가지고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끝나죠. 따라서 표준화 갑니다. 표준화는 60에서 52를 빼고, 얼마로 나누고요? 8로 나누고요. 그럼 여기가 Z. 여기는 68에서 52를 빼고요. 얼마로 나눠요? 8로 나누면 되겠죠.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가 8분의 8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그렇죠. 1이 되겠고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16이죠. 16에서 8라니까 얘가 2가 되겠죠. 2. 따라서 우리는 P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시면 돼요? 표를 이용해서 구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서 1부터 2까지가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죠. 그럼 1부터 2는 1부터 2 여기 부분이니까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 당연히 뭐예요? 0부터 2에서 0부터 1까지를 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계산할까요? 그러면 0부터 2가 얼마고요? 0.477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얼마에 1까지? 0.3413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만 하게 되면 끝자리 9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6이 되니까 빼게 되면 5가 되겠고요. 그대로 빼니까 3이 되겠고요. 여기는 1이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만족하는 답은 0.1359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